우리 무생이 형이 별명이 다 아시겠지만 이무생로라니. 어, 맞아. 맞아요. 너무 잘 붙어요, 이름이. 맞아요. 무생로라. 아니, 근데 그 외에 별명이 또 있는데 이놈의 생끼. 이놈의 생끼는 뭐야? 무생 무치, 네. 무생 무잼 뭐 이런. 아니, 이놈의 네. 생끼 뭐야? 그 중에 탑은 안녕이 주무생. 네? 안녕이 주무생. 안녕이 주무생. 네, 괜찮죠. 귀엽네. 귀엽다. 맞아요. 무생. 어? 구두. 아, 바쁘다, 이거. 의상실. 어? 화보, 화보 찍으시나? 아니면 광고? 아우! 아우! 어머어머. 어우, 이무생로라. 오, 섹시가. 아, 오늘 어, 잡지 화보 촬영 받아 왔습니다. 핫한 사람들만 찍는다는. 불면증은 좀 어때요? 아, 이때 맞아. 저를 진료하실게요? 연애요. 작가, 우리 작가님들 난리 났어. 어머! 이러고. 쉽고 건강한 방법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너무 달아. 달달해. 오, 좋지. 수트핏. 아, 됐어? 근데 아, 누님들이랑 잘 어울린다. 어. 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음성이 너무 좋아. 오, 세상에. 오. 오. 아, 이래서 이무생 모양이. 뭔가 순수한 듯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심인? 아, 저게 오늘의 컨셉. 이야~ 아, 지금 난리 났다. 어, 좋아요. 멋있어요. 저럴 때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아, 지금 저 막. 그쵸? 예, 사실 너무 오글오글이잖아. 이 화보 촬영이 사실 많이 해보질 않아서. 아, 전혀 티가 안 나는데 너무 진짜 안 나. 즐기시는 오. 분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포토그래퍼 분이 저랑 같은 이 씨에. 네? 같은, 예? 같은 이 씨. 경주 이 씨여서. 뭐야 이게 무슨 커넥션이야? 이게 무슨 커넥션이야? 뭐야 이게 무슨 커넥션이야?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자연스러워요. 야, 오, 야, 뭐야? 잘 찍었냐? 싸이의 태예요. 태예요. 난 저런 적이 있었나? 이따 혹시 퇴근했을 때 이렇게 퇴근하실 수 있어요. 그때 느낌 봐서. 와. 멋있다, 멋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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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것까지 하고 있네. 왜 멋있어? 좋아요. 너무 잘하셔서 빨리 퇴근해서 샵에 들어가서 일 더 하게 생겼어요. 아, 그럼 살살 천천히 해야 되나? 조금만. 이렇게 제끼는 걸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좋아요. 어머, 어머. 좋아요. 잘한다. 어머!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어이. 와! 오, 잘 나왔다. 오! 오. 오. 너무 멋있게. 아우, 너무 멋있게 나왔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동물을 저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산책을 좀 할까 하고 매봉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작년 한 4월부터 쉬지 않고 작업을 해왔는데 작품 끝나고 나서 했었던 그 캐릭터들이 이게 몸에 남아 있고 또 강한 캐릭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다음 작품을 하거나 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좀 비워내야 되겠구나. 맞아, 저런 시간 필요하죠. 맞아, 해야 돼. 아니야, 너 그 공연 절대 못해. 기대어리 샤만 오미니오스가. 사별남도 되고 싶니? 내가 뭐 사별남 되고 싶어서 그러냐? 정찬영 남편 되고 싶다고, 네 남편. 글쎄, 진짜 다양하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다니 일단은 성공했네요. 저 많은 캐릭터의 삶을 그 짧은 기간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지. 감정적으로 걷어내려는 어떤 노력인 것 같아요. 비워내려고요. 아, 진짜? 어이구, 주문에 손 넣고 스트레칭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지금 뛰는 거야? 네.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보다가 목에서 피냄새 날 정도까지 이렇게 떼어봤어요. 딱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벤치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숨을 이제 골라야 되니까 갑자기 유레카. 내가 지금 이렇게 뛴 시간부터 지금 헐떡임이 잦아질 때까지 정말 아무 생각을 안 한 거죠. 쉬지 않고 달리기. 뭐 그게 됐던. 오, 꽤 빨리 뛰시네. 오로지 내 몸에, 내 마음에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되게 평온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잡생각을 없애야 되겠구나. 거의 그 나는 자연이다 벌아저씨처럼. 선생님께서 날렵하시네. 한 번에 쭉 올라가서. 와, 계속.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 그걸 느끼니까 나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작품이 하고 싶고 연기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아, 떠나보내는 거야? 아, 진짜 저랬으면 좋겠다, 진짜. 상쾌하다, 상쾌해. 매봉산이 날 부르는데 자주 와야 하는데. 아이고, 노래 참 좋아하셔. 한철 오빠 같네. 작사 작곡, 본인 작사 작곡 하죠. 딱 맞아. 쫘쫘쫘쫘. 왜 작사를 하네? 난 작사를 안 하네. 오빠는 쫘쫘쫘. 난 작곡만 하잖아. 쫘쫘쫘. 매봉탑도 날 부르는가? 와, 돈탑이 쌓여진 게 저렇게 많아? 너 터치. 어머! 아, 만들어놓은 거지? 응. 터치쇼와 경만 씨가 또 올렸나, 이걸? 아. 1억이야? 새로운 개그다. 들어오지 마시오, 혹은 만지지 마시오. 아, 그치. 근데 너무 삼음절로. 노터치를 또 시옷까지 붙이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디가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재밌었구나. 난 너무 놀랬잖아. 아니야, 오히려 새로워.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너무 놀랬어. 아니, 웃으시면 뭐 안 참으셔도 돼요. 걱정 마세요. 네. 뭐. 어머, 어머, 어떡해. 뭐 좋은 거라고 두 번을 봐요. 아, 돌을 보여주시려고? 아, 어머, 어머, 아예 귀여워라. 자기만의 걸 또 쌓고 있구나. 누구 계시네. 아이고. 아, 산수장. 좋지. 아우, 여기 너무 잘한다. 아이고. 그럼. 다 끝나면 나무 몇 번 쳐주고 쳐줘야지. 남자 90대 정도. 이게 왜 너? 사랑도 90대. 잠깐만, 임상 씨예요?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제가 이때 사실 오른쪽이 조금 뭐 어깨부터 해서 골반 이쪽보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밸런스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체크하면서 하려고 노력하죠. 어쨌든 배우는 몸이 재산이니까. 그렇죠. 네. 맞아, 밸런스가 중요해. 오른쪽이 안 좋아 나도. 오빠 귤도 글로까요 오른손으로. 오빠 귤이나 까세요. 오른쪽으로 짐이세요. 10% 농담인 거 아시죠? 오빠 진담이야. 아, 맨몸 운동. 저거 뒤로 올리는 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또 힘든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체력도 강해지고 잡생각이 없어지는 시간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 시간을 가지니까 뭔가 좀 더 생산적이 되더라고요. 오, 정석 자세. 진짜 맨몸 운동 좋아하시네. 네, 맞아요.
아유, 건강하시네. 와. 야. 몇 개를 하셔? 오! 오 마이 갓. 와. 어려운 거 아니야? 와, 30개를 넘었어. 멋있다. 와, 턱걸이 진짜 힘든 건데. 와, 턱걸이 난 못해. 와우. 푸시업을 저렇게 하고 턱걸이 저렇게 한다고? 어? 어? 왜, 왜? 누구 뭘 파? 하늘을 보고 어디로 가시는데? 야. 어머머. 어디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헛구보신 거 아니죠? 야. 아, 지금 아저씨들 놀라셔가지고. 뭐야? 뭔데요? 뭘 보셨길래? 어머머? 청설모를 발견했는데 둥지로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까치 알이나 뭐 이런 걸 잡아먹으려고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안 돼 이런 건데. 아, 청설모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어, 진짜 불안해한다. 야! 진심이잖아, 어? 저 표정 봐봐. 어. 저 뭐 까칠해, 까칠해. 청소부 쫄았어, 지금 안 나와. 어, 저기. 어? 저 까치집이네, 저건? 지금 짓고 있네. 다행히. 여기서 여기로 옮겨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청설모한테 짐 내주고 왔나 보다. 가는데 언제 저렇게 다 만들었을까? 그래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청설모가 거기 사나 봐요. 다행이죠. 그래. 어, 평행봉. 야, 이거 어려운데. 아, 근데 평행봉이 잘 없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아, 이럴 수 있을까. 평행봉이 진짜 운동 많이 돼. 어, 평행봉 진짜 어려운데. 저 고등학교 때부터 즐겨 했거든요. 아, 즐겨 했대, 고등학교 때. 와, 진짜 어려워. 이렇게 하다가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한 바퀴 구르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와. 저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 거 아니야? 어머, 어, 잘하시네. 아이고. 와. 어머, 자세가 어떻게 좋아. 어머머. 와. 와. 와, 진짜 멋있다. 아직 가속 붙었어. 아이고. 보는 건 힘들지. 어. 아이, 귀여워라. 하는 거야? 아, 저기 어깨를 진짜 좋으시다. 와. 와. 간다. 어, 위험해. 아, 진짜 될 거야? 와. 오! 와. 아! 와. 아. 아. 아, 여기 안 아팠냐고요? 여기 날개뼈. 아, 아이고. 네. 그래도 도셨어. 좋아해. 안 아팠어? 성공해서 좋아해. 아파. 겨드랑이 아파. 그치? 그래. 아파. 내가 쓸렸어. 그래, 마지막에. 어떻게 혼자 저렇게 해도. 아, 근데 대단하다.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뒤로 가는 거를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 가기 전에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돌아봤는데 어떻게든 우당탕탕. 근데 잘 돌았잖아. 그러게. 네. 돌았잖아요. 아, 또 비워내신 거예요. 비워내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야, 저기 위에서? 되게 편해 보여요. 요람 위에 있는 아이처럼. 어머, 진짜 신기하다. 맛있겠다. 아, 근데 너 레어를 좋아하니? 아니면 웰던 뭐 이런 걸 좋아하니? 저 살짝 레어끼를. 레어? 네. 저도 칙칙. 그치, 약간 핏핏 있어야죠. 그치, 맞아, 맞아.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워 먹는 맛이 있네.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이거. 이렇게 드세요.
아니 먼저 챙겨주시는. 저 그 너도 먹어봐. 네. 뽀삐뽀삐뽀. 네? 어. 한 번 더 해도 돼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지금? 예, 갑자기? 지금 갑자기. 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그냥 피사체 대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피사체 유행하는 거야. 어떻게 아 귀여운 척 하는 건가? 귀여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 받아주신다. 아니 뭐 가만만 있으면 되니까. 어머 뭐야?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야, 뭐야? 아니, 뭐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무서워요. 무서워. 아니 가만히 저걸 누리잖아요. 결과물 안 보여줘? 결국. 재능이 많으시네. 귀여워. 아 제가 또 요즘에 유행하는 아, 한 시간 전에 찍었어? 저게 뭐야? 다행이다. 저 결과물 보고 싶다. 너무 비워낸 것 같아. 저번에 잘못 찍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일단 한번 맛을 보자. 아니, 재밌으신 분이네. 자,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너무 맛있겠잖아? 배고프다. 괜찮아요. 고기가 되게 두꺼워서 고기 씹는 맛이 있네. 아 맛있겠다. 두꺼우면 질기잖아. 예. 근데 안 질기네. 어우. 저 진짜 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식감을 가진 고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 정도 식감이면. 아유 또 선배님이 사주신다고. 이거 좀 먹을 때마다 정리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럼 또 사줄만 나. 그럼. 이거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확실히 식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응. 남이 사준 고기야. 응. 그래. 맞아. 김에 이렇게 한다 그랬지? 아 예, 김에. 너무 궁금하다. 어떨까? 맛있겠다. 아 쌈처럼. 많이 맛있다. 많이 맛있대. 많이 맛있다래. 아니 왜 이렇게 리액션이 쭉 쳐져. 많이 맛있어. 아, 진짜 많이 맛있어. 어떻게 이거 드셔야 되는데. 다행히 MG가 앞에서 귀여운 리액션을 하고 있어. 아 뜨거. 뜨거. 어이구. 뭐 먹은 거야? 이마를 댔어. 그거야. 야 이거 이거 갖고 뭐 자르겠는데? 헐치킨이다. 네. 그럼 고기는 혈액이 끊기면 안 돼요. 여기 2인분 더 드실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거를 또 누군가와 이렇게 먹는 그 순간이 또 힐링이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선배님께서 정말 명장면들 많잖아요. 그 너글로리에서. 그래, 저건 사람들 기억 속에 맞아. 서른아홉에 왜? 이거 있잖아요. 저렇게 흉내낸다고? 왜 그렇게 했어? 개인적으로 선배님께서 좋아하는 본인의 장면 있으세요? 아니 난 다 소중하지. 그치.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장면은 없어. 그 뭐 나 혼자 한 어떤 장면들이 아니라 그 한 장면을 위해서 모두가 다 집중하는 그 소중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느 하나 꼽을 수 없어, 사실. 맞아.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 역할도 소중한 맛이에요? 그럼! 그렇지. 사랑하고. 어떻게 돼?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명배우신 것 같아. 귀엽다. 저 친구 귀엽네. 쑥스럽게. 아, 저는 선배님들을 보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걸 많이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치, 후배들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지. 되게 근데 질문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네. 너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근데 우리 민재를 보면서 그런 어떤 물음표가 꽉 차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선배님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 많이 찾아봐서 더 많이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방법이나 훈련 그런 거는 오래 저렇게 배우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표 보통 요즘에 어떻게 뭐 쉬세요? 항상 그 아우 세상에 귀엽다 그리고 오 합격 이민재 이민재야 경연 이민재 말고 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희망 사항이야. 너도 잘 하더만 뭘. 아, 누가 다 확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그래. 아까도. 근데 저 눈이 막 반짝반짝 그래. 선배님 그 방송 나오시는 드라마들 모니터라고 했나? 잘 보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막 보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왜 틀어? 왜 틀어? 저걸 왜 보여주는 거야? 저 민망하게. 얘 고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 얘 고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 오죽 좋았으면, 오죽 좋았으면. 나 최정암이래. 살 확률이 0.8%래. 그래, 이 장면 진짜 대박이었어. 네가 왜? 오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아, 저 진짜 지금 봐도 좀 와 감격에. 아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 어 지금 민재 씨 울어? 아이고. 아 우리 언니. 아 우리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매주 아, 그럼 넘겨 빨리 가. 지금. 근데 우리 누나는 진짜 이런 모습을 저는 같이 하면서 진짜 매일 봐요. 근데 우정아, 나 지금까지 본 연기 중에 너 이거 제일 잘한다. 너 최고다. 고마워, 누나.